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부산광역시. 이곳엔 어떤 기술이 있을지 궁금한데, 한 남자가 바라보고 있는 건? 딱 봐도 엄청난 크기의 철제 구조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왔더니 뭔가 철로 된 구조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게 다 뭔가요? 아, 이건 저희가 만든 블록들입니다. 블록이요? 네. 설마 우리가 아는 블록? 아, 아니에요. 저희가 이 블록으로 뭘 만드는지 보여드릴까요? 아, 볼 수 있어요? 그러죠. 가보시죠. 저희가 블록으로 만든 게 바로 저겁니다. 거기요? 기술자가 가리킨 곳엔 입이 똑 벌어지는 크기의 대형 선박이 한 자리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컨테이너, 화학 운반선, 그리고 카페리 등 여러 가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과 여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카페리 여객선은 물론이요, 일반 여객, 각종 화물선까지 다양한 선박들을 건조한다는 이곳. 그런데 블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게 블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블록들은 큰 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로 나눠 놔서 따로따로 만드는 게 블록이라고 하고요. 저게 하나 다 모여서 큰 배가 되는 겁니다. 대형 선박은 한 번에 만들 수 없기에 그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블록을 층층이 쌓아 올려 선박을 제작한다. 지금부터 블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가보시죠. 선박에 필요한 작은 부재들을 용접하는 소조립과 중조립, 대조립을 거쳐 하나의 커다란 블록이 완성되는데, 저희는 LNG를 연료로 해서 배가 갈 수 있게 하는 LNG 추진선도 만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이용하는 일반 선박은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큰 문제였는데, 하지만 기술자는 이제 환경까지 생각하는 배를 만들고 있다. 연료유 자체를 이제 벙커 CU하고 선박용 디젤 오일을 썼기 때문에 기존 엔진인 경우에는 황화물하고 질소화물이 다량 배출됐었습니다. 그런데 LNG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까다로운 0.1% 이하 규제가 이미 만족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엔진에도 친환경 기술인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적용해 선박을 운영하고 있단다. 디젤 엔진의 기동 방식은 피스톤이 압축과 폭발을 일으키면서 배기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가스가 여기 보시는 이 장치에 모여서 선택적 촉매 하는법에 의해서 질산화물을 최대한 저감시켜서 보시는 이 배관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선박에 비해서 약 60%에서 65% 정도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앞장서기 위해 또 다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기존에 일단 내연기관은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선형 제작에 따른 연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지금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는 앞에가 그 선박의 앞부분, 그 다음에 선박의 뒷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배가 전진을 할 때는 그 선박의 앞부분에서 저항이 많이 걸려서 지금 파형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는 아끼고 연비를 높이기 위해 3D 모델링으로 배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최적화된 선형으로 배를 제작한다. 또한 선박의 필수 조건은 다름 아닌 화물 운송과 승객 안전인데, 이에 딱 맞는 맞춤 기술이 있단다.
저희는 특별히 SRTP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SRTP는 Safe Return to Port라고 한쪽 축이 고장이 나더라도 한쪽 축으로 가까운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바다에서 맞닥뜨리는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화물, 여객 운송이 가능해진단다. 앞으로도 환경과 안전을 큰 가치로 두고 보다 앞선 선박 건조 기술을 선보이고 싶다는 기술자. 친환경 선행 기술과 여러 친환경 장비를 반영하여 탄소 중립 기술 트렌드에 맞추어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중소형 선박 개발 및 건조에 더욱더 이바지하고자 합니다.